흡연은 남성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다. 담배 속 유해 성분인 타르와 니코틴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킨다. 이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가 혈관 내벽에 쉽게 쌓여 뇌경색을 일으키거나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. 흡연을 이제 만성적으로 하시면 뇌혈관 동맥경화를 더 촉진시킨다는 점은 뭐 이미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죠. 또 흡연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혈액이 좀 껄쭉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동맥경화 촉진 그리고 뇌 혈액의 변화 이런 것들이 혈전이 생겨서 뇌혈관을 막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.